목소리 끊어진 밤에 벗으라고요? 왜 자꾸 벗으라고 그래? 벗었다야 박수! 벗었다야! 화끈하게 신나게 화끈하게 신나게 신나게 온몸으로 신나게 야 쟤 앵콜 해도 되나 그냥 몰라 송혜 이미자 가수의 이쁨을 많이 받은 가수 화끈하게 신나게 그리고 아까 잠깐 불렀던 나쁜 놈의 주인공 박해지 여러분 큰 박수 해지 트로트계 흑진주 가수 박해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왜요? 아유, 오랜만이에요. 왜 저기 저 흑진준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많이 까매졌어요. 한번 약간 좀 새까매. 근데 굉장히 멋있어. 그죠? 아름답죠? 고맙습니다. 예쁘고 아름답다. 흑진주가 딱 맞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네. 우리 박혜진 가수는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TV도 좋지만 실제로 라이브로 들으면 더 좋은 가수가 바로 대표적인 가수가 박혜진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 들으니까 가슴이 좀 뻥 뚫리십니까? 오늘도 그냥 가슴 뻥 뚫리고 가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네. 이제 또 뚫려 드릴 곡은? 네 이번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나쁜 놈. 나쁜 놈이요. 가수 나쁜 놈. 가수. 버릴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나처럼 살지 않을래. 여자 여자의 마음을 울리지 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넌 나쁜 놈이야. 이별면 거짓말. 거짓말 다같이 나쁜 놈. 네. 노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도 또 가창력의 또 대명사 우리 박혜진 가수가 오셨으니까 노래 빨리 들읍시다. 예. 어떤 노래 한 거 할까요? 다음에는 둥지. 네. 둥지. 둥지. 둥지 가자. 자, 우리 박수를 많이 치셔야 건강해지십니다. 다 같이 손머리 위로 박수 주세요. 아시는 분들 다 같이 해볼게요. 가볼까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부산의 둥지를 들어봐 다 같이 부산의 둥지를 들어봐 사랑하는 나이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사실일까 헷갈리고 서있지마 사랑이 뭐지 그동안 몰랐지 부산의 둥지를 들어봐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소리 한번 크게 질려볼까? 헤이! 좋다! 몰려! 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이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부산의 둥지는 들어가 좋다. 제가 네. 아직 네. 미혼이에요. 네. 왜냐하면 나쁜 놈 만날까봐. 근데 오늘 이렇게 부산에 오니까 나쁜 놈을 만나서라도 부산에 살고 싶습니다. 아~ 역시 이 부산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고요. 우리 어머님들 진짜 건강하신 이 모습에 제가 오늘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열정을 제가 고스란히 받아서 다음 곡을 여러분들께 다시 젊음으로 힘으로 에너지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이왕 더워진 거 이왕 땀 흘린 거 우리 한번 신나게 스트레스 풀면서 한번 춤 한번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기 뒤에 계신 분들 다 준비됐나? 가겠습니다. 그럼 음악 주세요. 가죠. 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안전 조심하셔서. 네. 박수. 오! 자, 우리 KBS 부산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한번. 첫 곡은 동백 아가씨예요, 여러분들. 다 같이.
같이 큰 소리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아이고. 새벽부터 어느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목소리 끊어진 밤에 좋다. 박수 주세요. 좋다. 자, 고장난 자식이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속이 미가 너무 계속 가도
저장동에. 여러분들 즐거우시면 다 같이 박수와 함성. 어우, 고맙습니다. 외로움 갈 때 같아. 미안하다. 근데 너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걸 저 내가 쓰는 수건을 줄 수도 없고. 아유. 이거 저 냄새가 좀 나겠죠?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 이게 그렇지. 땀을 또 흘리는 열정을 보여드려요. 그렇지. 고맙습니다. 아유. 오, 고맙습니다. 야, 패션이 땀을 잘합니까? 네. 여러분들 잘해요. 잘하면 박수 함성 다시 한번 힘차게. 아, 저는 부산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고요. 네, 앞으로 자주 오도록 하게 선생님 자주 좀 불러주세요. 제발 자주 오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네? 벗으라고요? 왜 자꾸 벗으라고 그래? 아, 진짜 벗어도 돼요? 네. 진짜로? 야, 진짜. 진짜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 진짜로? 일단 뭐 아니, 너무 야할 텐데요. 네. 일단 아니, 저 엄마들이 원하면 박수 주시면 벗을게요. 야, 사진 좀 찍어놔라. 아, 진짜로? 자, 우리 저 박혜신 가수님의 화끈하게 신나게 한번 같이 들을까요, 여러분? 오, 왜 진짜 벗는 좋습니까? 벗었다야, 박수! 벗었다야! 어이구! 예! 1, 2, 3, 4.
해볼까? 화끈하게 신나게 신나게 온몸으로 신나게 나처럼 이렇게 화끈하게 신나게 화끈하게 신나게 온몸으로 신나게 신나게 내 인생 화끈하게 신나게 온몸 에코해도 되나 그냥 몰라.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 들읍시다. 좋습니까 여러분? 좋다 박수. 야 엄마들은 지금 땀을 너무 흘리니까 애처로워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곡은 장웅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한번. 아니요 이거는 저희 친언니가 작곡을 방금 전에 들었던 화끈하게 신나게라는 곡이 저희 친언니가 작곡을 했는데 이번 곡도 저희 언니가 작곡을 한 곡입니다. 예. 약간 발라드. 애향이? 예. 아, 그래요? 굉장히 좋은 노래.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마 오늘 마음속이 아마 따뜻해지는.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애향. 떠오르는 당신의 고운 얼굴 달빛처럼 아름답던 모습이 그리워 돌아서면 들려오는 당신의 고운 음성 꽃잎처럼 향기롭던 입술 다시 한번 기다리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가면 될 것이 가득히 먼 곳에 있어도 당신은 내 사랑 다시는 그 시절 모든 날 하여도 그대만을 사랑해 이게 원래 그게 맞아 올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가면 될 것이 가득히 먼 곳에 있어도
이야,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까요? 고맙습니다. 혜신 씨, 여기 어머니 손수건을 주시는데요. 어머, 노란 손수건. 박수. 아, 이렇게 귀한 손수건.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분 좋게 들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 수고에 이 더위에 몸을 낚이지 않고 여러분께 열정을 불살라 주신 우리 박혜신 가수에게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격려의 박수와 감사의 박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